아, 예, 지나가는 길에요. 두분다잘 계셨죠? 요샌 덕장이 후한가 보네. 명태풍년인가? 옛날엔 손등 얼어 터지도록 배때기 해봐야 창자나 좀 졌는데. 그거야 뭐 지금도 그랬지 뭐. 아버지, 엄마이, 우리 성이랑 나 이렇게 넷이서나 일을 하는데 국가의 배를 좀 떼도는 걸 어떻게 먹고 삽매? 입 깔고 엄쳤다고 덕장 어린이 잡아오라 했음매. 송이야. 꼬맹아, 너 잡으러 온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참, 은혁이한테는 소식 자주 있나요? 벤지야 뭐 달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는데. 왜?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 있어? 아, 신문 못 보셨구만요. 은혁이가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했다고 났어요. 여보, 우리 은혁이가 맞아? 맞는 건매? 아이, 갱생제다, 이 최은혁이. 이 내 아들 말고 또 누가 있겠어? 아이고, 장하다, 은혁이. 아이고. 고맙다, 장조. 정말로 고맙다. 내래, 이렇게 아니네. 야, 나, 야, 내 옷 좀 내오라. 내 저, 은혁이한테는 가봐야 되겠어. 벌써 막기차 끊어졌음매, 은혁 아버지. 아, 끊어졌으면 어때? 걸어가지. 아들 밤새라도 걸어가. 아이고, 이 당하다, 우리 아들이. 내 등이라도 좀 쓸어줘야지. 할아버지가 연락할 거예요. 지금 기다리세요. 까딱히로 끝날 수도 있고요. 아저씨네도 고생 끝났네요. 야, 너희는 좋겠다. 오라비 출세하면 보통학교도 가고 여학교도 가고 하겠네. 흥, 일 없소. 출세를 하면 5분 다 잘 먹고 잘 살라 그러. 송이야. 내는 오라바이 얼굴도 모른대. 우리 집이 이렇게 못 사는 것도 다 오라바이 때문이라고. 덕장 아줌마들이 그랬다고요. 지용되는 환자 분류는 끝났나? 다 돼갑니다. 근데 경보님, 이거는 된 겁니까? 어, 최은혁이 고등문관 시험 당선 포기야. 안 그래도 총독부 법무부에서 최은혁 신원조 요청이 있었습니다. 애때 떠난 녀석인데 신원조회라는 게 별게 있나? 그게 그렇지가 않던데요. 제가 미리 운영이 것을 열람을 해봤는데요. 예전 문 자장님 덕산 재룡공장 사고요. 석경 아가씨 납치 사건 말이야? 그 것도 남아있고 또 사작가 가훈님을 칼로 찌른 것도 기록에 남아있었습니다. 사카야 부장님 시절인가 본데 직접 기록을 하셨더라고요. 야, 이동우, 살살 좀 하자. 문 여학생들 앞에서 너무 망신 주는 거 아니냐? 시간이 없어서. 그래, 어디 네 마음대로 끝나나 보자. 게임 셋! 냉정한 놈, 문관시험 떨어진 1호가 고작 이거냐? 내가 붙을 거라 생각하고 본 것도 아니잖아. 그래도 기분이 그게 아니지. 야, 우리 할머니 울상 짓는 거 보면 여기가 아리다리타다. 너 좀 더 서야 되겠는데? 아이, 참. 우리 집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. 나는 나고 은혁이 축하는 해줘야지. 응. 오늘 어렵겠는걸? 석경이가 와. 너 밥 지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혼자 숟가락 놓고 젓가락 챙겨놓고 상 차리는 거 아니냐? 그래 보여? 문석경 양하고 무사시는 오마건 같이 다닌 여학생을 알거든. 근데 걔 말이 석경 양은 불화파에 진출할 준비를 한다더라. 그건 석경의 생각이지. 나 먼저 간다. 운혁이 축하 자리는 정식으로 마련하자.
육회는 히카루하고 동을 좀 더 기다려봐. 내가 기다렸다. 오라버니 오면 먼저 집에 갔다고 전해. 아가씨. 왜? 경성이 너무 변해 혼자 집 못 찾을 것 같아? 마사꾸하고 같이 기다리겠니?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도련님, 아가씨 마중 나오시는 건데 좀 피곤하셔도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. 히카루, 또 건방진 소리를 하는구나. 죄송합니다, 마님. 제 생각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.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말했지. 네 생각 다 네 머릿속에 담고 있으라고. 입 밖에 내지 말라고. 육회는 좀 더 기다렸다 오느라 난 마사코하고 들어갈 테니까. 아가씨는 동우도련님이 싫으세요? 아니, 오라버니가 싫을 건 없어. 누구하고든 결혼하고 싶지 않을 뿐이야. 그렇다고 평생 피아노 연주만 하면서 혼자 사실 순 없잖아요. 넌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 살 수 있겠어?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좋지만 혼이 나고 나서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잖아요. 예술은 말이야, 자기를 다 걸어야 겨우 문을 열어주는 거야. 이 시대 예술하는 여성에게 결혼은 비극이야. 그래도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운명이어야만 해. 예술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나 문석경을 뜨겁게 매혹시켜야만 해. 아가씨도 참. 됐어, 그만해. 30분이면 내가 할 예인 다 한 거지. 더 기다리고 싶으면 넌 여기서 마저 차 마셔도 좋아. 닭꼬시 불러올게요. 그냥 전차 타고 가자. 경성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궁금하고 좀 걷고 싶구나. 애정은 그대로군. 변한 게 없네.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가씨 불렀나봐요. 글쎄. 공습 대피 훈련인가 본데?